증시 현재 양시장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모두 다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간밤에 우리 시장과 좀 연동되는 기업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현재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가 19만 원 선이 무너졌고요. 삼성전자도 8만 원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일부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선방해주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장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뭐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이슈에 따라 그리고 테마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테마별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은 어닝 쇼크가 나와서 떨어지고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여간 실적에 따라서 주가 박자 맞추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펀데멘털에 집중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장이 보내주고 있는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실적이 아무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면 그것도 문제일 테고요. 아무리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SK하이닉스처럼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져 있거나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건설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이 2014년에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서울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함께 오르고 있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매와 전세 가격이 디커플링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이 디커플링 시기가 지나고 나서 부동산의 가격은 급등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도 좀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중심의 전세 가격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레고랜드 사태로 급락한 전세가가 2023년 6월로 상승 반전한 뒤에 무려 5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긴 기간 동안 전세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갭이 좁혀지기 때문인데요. 경기와 인천 지역은 2년 반 만에 전세가 그리고 매매가가 모두 다 현재 상승세로 반전이 됐습니다. 1,500조 원에 이르는 전세 시장은 사실상 주택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현재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보시다시피 빌라의 가격이 최근 들어서 급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전세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를 찾는 사람보다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던 2011년부터 2013년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지속된 이후로 전세 가격 고공행진 흐름을 보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 비율이 60% 도달하던 2014년 상반기부터 부동산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데이터를 따라서 2024년 하반기에도 아파트의 매매가가 급등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파트의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우리는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가 올라갔던 건데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아파트 가격의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은 어떤 업종부터 움직이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주택시장이 회복을 하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쪽은 인테리어주입니다. 그 이후로는 증권사, 신탁사, 시멘트사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요. B2B의 건자재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이후로 움직이게 되고 가장 마지막에 움직이는 게 건설사라고 합니다. 수익의 실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30대의 수요이 있기 때문에 30대 중심의 실수요가 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이에 따라서 B2C 인테리어 회복이 가장
먼저일 것이다 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원재료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건자재 업체 실적 개선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2에서 3개월 이후부터 건자재 업체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계약일로 잔금일까지 2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인테리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건자재 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4.8%대를 기록을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2024년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4%대까지 뚝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이 만약에 좋은 실적을 낸다면 주가의 반등이 더 빠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 리바트와 한샘을 대체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바 있고 앞으로 2024년 B2B의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샘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 자체는 약간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B2C 사업부의 판매량인 Q 그리고 판매 가격인 P 그리고 원재료 가격인 C가 모두 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샘의 경우에는 신한증권 측에서는 인테리어 관련 탑픽 종목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종목의 주가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민용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이제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과감한 밸류업 추진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신한지주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익률 ROE를 10%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주주 환원율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27년 말까지 현재 5억 주인 주식수를 5천만 주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밸류업 계획도 공개가 됐는데 지속가능한 자기자본이익률 10%와 주주 보통주의 자본 비율을 13%로 달성하고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중장기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항상 지적받아왔던 성과급 잔치 대신에 그래도 주주 환원 잔치를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장중에 잠깐이지만 시가총액 10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전에는 충분한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지주들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이 나오게 되면 특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신한지주와 리딩뱅크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KB금융의 경우에는 더 경쟁적으로 더 강력한 밸류업 계획을 내놓을 것이다 라는 전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법과 상법 관련 법안인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직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우려 사안으로 남아있는데 현 정부가 지금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할증 평가하는 폐지안을 내놓고 밸류업 우수기업의 기업 상속 공제를 확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주주 환원 촉진 세제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 낙수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대규모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지금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당파성보다는 당위성이 충분하다라는 건데요. 증권가가 거대 야당도 돌아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하지만 중도층의 표심을 감안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쏠려있는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끌어올리고 또 이 금융시장의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야가 이견을 함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밸류업 정책 모멘텀이 연말을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금융주들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불붙는 밸류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야 세법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밸류업 최대 수혜자가 금융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 뭐 아시다시피 이번에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하반기 금리 환경도 금융주에게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고 장단기 금리차 확대로 금융주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부동산 업황이 개선되면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취약 부문의 건전성이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대손 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요 금융주로 외국인들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로 76.2%를 차지하면서 연초 대비 4.18%포인트나 상승을 했고요. 또 하나금융지주도 69.51%, 70%에 육박하는 외국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한지주도 60%대, 우리금융지주도 뒤이어서 42.91%대로 외국인 지분율을 쌓아가는 상태입니다. 금융주, 과연 하반기에 주도주 역할을 계속해줄 수 있을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